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들 분 그리고 스태프들 분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추운 기간 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찍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저는 영화를 선보여서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더 큰데 조금 재밌게 보셨다거나 아니면 뭐 실망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그냥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설을 읽었을 때 굉장히 모두 다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저도 저 역시 그랬고요. 영화를 보고 정말 긴 거대한 서사를 보는 그런 소설을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어저께도 이제 설레고 기대되고 촬영 전처럼 그래서 밤새 우물을 헤매다 왔습니다. 이 영화가 정말 마지막 소원처럼 우물에서 나와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제시하고 화두를 던지는 그런 건강한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왔었고 사실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보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뭐 고생했던 것들도 이제 뭐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여한이나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그런 완성도를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작업해 볼 수 있나 싶을 정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그 또 깊이 또 이렇게 뭐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나머지 찍은 것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한 장면에서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걸 찾아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본 것들도 있고 한데 이제 또 솔직하게 이제 또 그런 게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후회와 여한이 없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시는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비극적인데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극장에서 처음 느껴보는 뭔가 새롭고 신선한 감정을 그런 자극을 받았거든요. 지금 계속 제가 3인칭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극장에서 보신 분들이 이 영화만큼은 꼭 추천할 때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화면도 그렇고요. 사운드도 그렇고요. 연기 선배님들의 연기도 그렇고 참 정말 꼭 극장에서 봐야 진가가 발휘되는 영화 정말 많이들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정리한 다음에 바로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유승용 배우 단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